예, 어제 저녁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서 주민 7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박스 제조 공장과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예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커먼 연기가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주민은 창문 틀에 위태롭게 앉아있다 출동한 소방관에게 구조됩니다. 안에 요구소가 있대요.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7명이 구조됐고 실내 곳곳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주민들이 주민센터로 대피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기가 나는 폐지 더미에 소방대원이 물줄기를 뿌려댑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박스 제조 공장 앞 폐지 더미에서 불이 나 4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 재고와 부품이 타 약 54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밤 10시 30분쯤엔 부산 동래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실내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불에 탔습니다. 이불로 연기를 마신 40대 주민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운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버스에서 불이 나 3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